때때로 뭐래요? There's something better. 뭔가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Then 뭐보다? Being the best. 최고가 되는 것보다 더 좋은 어떠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됐어요? 요거는 뭐 당연히 외웠을 줄 알아야 되겠네요. 이 말을 하고 싶지 않았을까? 그럼 최고가 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그게 뭐예요? 좌측에 lifting up those around us도 그 내용 중에 하나고요. 그죠? 그리고 그 앞쪽에 가면은 뭐 everyone is important라는 거. 그죠? 자, do you think Ethan is better than the best player on the team? Why or why not? 이거는 견해를 물었던 그러한 퀴즈였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1과를 한번 쭉 훑어보았습니다. 보통 뭐 스토리텔링에서 말하고자 하는 교훈 정도이기 때문에 뒤에 보면 25 뭐 명언들도 좀 나와 있는 것 같고, 이 명언 중에서 Talent wins games, but teamwork and intelligence win championships. 이런 것이 지금 했던 것과 관련이 좀 짙어 보이고요. 네, 레슨 1을 했고요. 마지막에 아까 궁금하게 질문 다음 시간 스케줄 질문하던 친구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줍니다. 일단은 오금고 영재반, 네, 오금고 전체 4시 반에 스타트를 시작하고요. 그 다음 어디가 온다 그랬니? 상일여고였나? 맞지. 그래서 상일여고가 최대한 빨리 그 시간에 맞춰서 5시 반부터 와서 5과를 합니다. 2과를 하겠죠? 그럼 이제 잠실고가 2과를 하겠죠. 이 친구들은 다른 출판사예요. 따로 열개는 모든 친구들. 그리고 이제 남은 학교들 영파하고 준촌하고 정신여고하고 또 있니 우리? 다 됐죠? 상일여고, 고분고, 잠실고, 영파, 준촌, 정신. 그래서 2과를 하겠죠? 두상김을? 그럼 상일여고 친구들은 2과가 안 들어가니까 됐고, 고분고 친구들은 이날은 오더니까 여기 하고 그 다음에 또 되겠죠. 저희는 몇 시에 끝나요? 누구? 저희는 몇 시에 끝나요? 영파는 10시에 끝나겠죠? 아니 저 상일여고. 상일여고는 5시 반에 하면 이때까지 8시 반 정도? 8시 10분. 잠깐 기다려봐. 아, 확인 받고 가야지. 시작해. 어? 넌 학교 어딘데? 영파는 그냥 6시 40분에 맞춰면 되고요. 또? 스케줄 궁금한 친구? 그러면 오검은 단톡방에 지금 좀 남겨주겠니? 4시 반에 스타트. 최대한 빨리. 걔들은 4시 아마 20분 정도로 알고 있을 거야. 선생님도 끝나고 한번 올려줄게. 상일여고도 2명 더 있거든? 상일여고 친구들 2명이 아마 같이 올 겁니다. 화목이었는데 이제 월급으로 같이 온다고 그랬어요. 일단은 5과 시작하고, 영파여고, 둔천고, 정신여고는 그냥 오던 스케줄대로 6시 40분에 맞춰서 오면은 진행하게 될 겁니다. 지금 당장은 이제 뭐 진도가 다르게 이렇게 진행되는 것 같아도 너희 이제 대부분 또 모의고사가 같이 들어가서 같이 또 모의고사 들을 때도 있을 겁니다. 여기에 잠실고도 또 모의고사 들어가서 뭐 상일여고가 7개밖에 안 들어가니까 빨리 끝날 거고요. 퀘스천? 딱히 없으시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